안녕하세요. 호리포리쿡입니다. 오늘은 닭고기를 이용해서 간단한 찜을 한번 만들어 볼까 생각 중인데요. 원래는 레드와인을 이용해서 프랑스 요리에서 많이 하는 그런 스타일로 하려고 하다가 정종을 이용해서 비슷한 방식으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료는 굉장히 심플하고요. 타임을 오늘 사왔고요. 그리고 양파, 그리고 양송이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간단한 재료로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맛이 있을지는 잘 모르겠는데 일단 한번 해볼게요. 그럼 재료 소개하겠습니다. 닭고기가 준비가 됐고요. 양송이를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정종, 물로 하려고 하다가 조금이라도 감칠맛을 주기 위해서 다시마를 1시간 정도 둔 녀석입니다. 타임도 뭐 특별히 필요한 건 아닌데 싸길래 한번 사와봤습니다. 자, 그러면 미소원지를 한번 해볼게요. 네, 먼저 닭고기에 소금 후추를 뿌리겠습니다. 넉넉하게 소금을 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잠시 두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이에 양파를 썰어줄게요. 양송이 버섯도 반으로 갈라주겠습니다. 마늘 한 개. 팬을 이렇게 준비하시고요. 기름을 가볍게 둘러주겠습니다. 어느 정도 달궈졌으면 양파하고 마늘, 타임을 넣겠습니다. 가볍게 저어서 향을 내주시고요. 팬을 하나 또 준비하시고요. 기름을 살짝 둘러주겠습니다. 살짝이면 껍질을 밑으로 해가지고 구워주시면 될 것 같아요. 겉면을 살짝 익힌다는 느낌으로 가볍게 뒤집어주고요. 옆에 있는 냄비에다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팬에 정종을 넣을 건데요. 지금 너무 뜨겁게 달궈졌기 때문에 정종을 넣으면 또 그 급격하게 식혀지면서 프라이팬이 휘어질 수가 있으니까 가볍게 프라이팬을 식혀주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코팅팬으로 하실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엄청 뜨겁게 달궈진 상태에서 급격하게 식히면 코팅이 벗겨질 수 있으니까 그 점도 좀 주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종을 넣어줄게요. 오늘은 300cc 준비했습니다. 이 표면에 있는 그 맛있는 성분을 닦아내는 것과 일본 요리에서 흔히 말하는 알콜 날릭, 일본어로는 니키리라고 하는데 그거를 함께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있는 맛도 긁어내고 니키리를 하면서 알콜 특유의 그 성분이 날아가니까 조금 더 맛있는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중간중간에 옆에 있는 냄비도 밑부분이 타지 않도록 저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니킬이라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 여기 불이 붙기 때문에 주변에 화재의 위험이 있는 것들은 치우고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 살짝 들어올리면 이렇게 불이 붙습니다. 가정에서 하기에는 살짝 뭐 저도 가정에 있지만 위험할 수 있으니까 자리를 비우지 마시고 끝까지 보면서 날릴 수 있도록 해주세요. 조심하시고요. 이게 불이 이제 자연스럽게 꺼지면 알코올이 날아갔다는 증거입니다. 불이 이제 안 붙죠? 자, 이 녀석을 옆에 있는 냄비에 부어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물보다는 나은 육수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 술도 조금 남아 있으니까 이것도 살짝 긁어서 동일한 방식으로 넣어줄게요. 완전 줄여서 이 국물을 소스로 할 생각이니까 처음에 이제 확 끓어오를 때 거품이라든지 안 좋은 성분을 한번 걷어내시고 뚜껑 덮은 다음에 은근하게 가열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적어도 한 40분 정도는 제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거품이 올라오면 제거해줄게요. 현재 간은 닭에 한 소금 후추밖에 없거든요. 간단하죠. 오늘은 냉장고가 텅텅 비어서 당근도 감자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양파만 넣고 진행을 하고 있는 중인데요. 맛은 괜찮을 거라고 봅니다. 자, 이 거품을 어느 정도 걷어냈으니까 불을 줄이고 한 40분 정도 끓인 후에 뚜껑 열고 수분을 좀 날린 다음에 완성을 하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나중에 뵐게요. 양송이는 거의 막바지에 넣으면 되니까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네, 어느덧 시간이 됐습니다. 한번 열어서 확인을 해볼게요. 간을 한번 살짝 볼게요.
충분히 괜찮습니다. 네, 여기에서 마무리로 후추하고 소금. 갑자기 일본풍이 돼버렸는데 풍미를 주기 위해서 간장을 반큰술만 넣을게요. 이렇게 저어주시고요. 그리고 닭은 빼도록 하겠습니다. 2,000원인데 엄청 많네요. 그리고 이 국물은 좀 졸일게요. 조금 더 농축시켜서 좀 자작해지면 여기에 다시 붓겠습니다. 거의 된 것 같아요. 불을 줄이고요. 소스를 부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레드와인이면 그런 느낌으로 가는 거고 오늘은 정종으로 만들어 봤습니다. 이걸 위해서 타임을 한가득 사왔기 때문에 좀 넣겠습니다. 이 줄기는 먹지 않고요. 드르륵 하면 이렇게 빠집니다. 여기에 뿌려줄게요. 그럼 이게 일본 스타일이야, 서양 스타일이야, 약간 아리송한 그런 맛이 되겠죠. 이렇게 되었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양이 엄청 많네. 가시오. 정말 별것도 없고 테크닉도 없고 졸인 것 뿐입니다. 이 술이라는 성분이 또 약간 부드럽게 해주는 그런 역할도 하기 때문에 닭고기가 엄청 부드러울 것 같아요. 먹어보겠습니다. 소스를 찍어서 끝내주는데? 고기도 부드럽고요. 진짜 맛있네요. 다시마도 넣었으니까 뭐 너구리는 아니지만 먹어야겠죠? 다시마도 한 40분 동안 했더니 엄청 부드럽습니다. 간도 잘 배고. 한잔 하겠습니다. 아까 다른 촬영하면서 열어놨던 건데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 이렇게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굉장히 심플하고 만드는 방법도 너무 쉽습니다. 슈퍼에 가시면 흔히 구할 수 있는 백세주라든지 청아 이런 거 넣으시면 될 것 같고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하시고 레드와인으로 할 때는 걸쭉하게 하기 위해서 닭고기에다가 밀가루를 묻혀가지고 그렇게 구운 다음에만 하는 경우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일단 오늘은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소개를 해봤고요. 맛이 조금 부족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의외로 꽉 찬 그런 맛이라서 놀랐습니다. 기회가 되시면 한번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시간에도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네, 이럴 줄 알았어. 양송이 까먹었어요. 양송이 나중에 넣는다 뭐 이러지 마시고 바로 넣어주세요. 저처럼 까먹지 마시고. 이상입니다.